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예, 이거 가속도지. 그때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얘를 보고서 독해하는 훈련, 이거를 계속 하도록 하자. 그쵸? 남은 두 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꾸 해봐. 그림 그리고 그러면요. 결국엔 별게 없다는 걸 알게 돼. 미분적분이 왔다 갔다 가다 자유롭게 해석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놓고 문제 풀어 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출발지 원점 출발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알려준 거야. 시작점을. 수선이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T의 속도가, 아, 또 왔어요. 그쵸? 자, 한번 그리면 되겠죠. 그쵸?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면 돼요. 그래볼까요? 예. 지금 뭐냐면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선이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요. 8-4T니까, 아, 이거 좀 많이 급격하네. 8이면은요, 샤샤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여기가 2초. 그쵸? 2일 때 0 되겠죠?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4초, 그쵸? 0, 좌우 대신 마이너스 8, 그쵸? 이런 거예요, 그쵸? 여기 0이 왜 있어? 여기가 t, 여기가 속도, 이렇게, 그쵸? 이해갔지? 자, 이 상태에서, 속도는 써볼까? 속도 vt는요, 8-4t, 매우 급격하게 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 p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이야. 이거 원합수 그리면 다 한 것 같아요. 살살. 자, 어떻게? 증가형 감소죠. 그쵸? 증가형 감소니까 이차함수 증가형 감소 이렇게 생겼어. 그쵸? 그쵸? 짭짭짭. 원점이니까 다시 원점 여기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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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그쵸?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쵸? 당연히 그릴 수 있지. 시간에 따른 뭐야? 위치 X의 위치는. 그러니까 맨 처음 0초일 때는 원점 출발해서요. 2초일 때까지는요, 이만큼 증가한 거야. 이게 얼마? 2, 8에 16. 삼각형 반띵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니까 8만큼 증가했으니까요, 원점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8까지 이렇게 진행한 거라고. 이해 갔지? 저 모델이네. 그쵸? 지금 무슨 예시였던 모델. 또 2초부터 4초까지는요,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또 8만큼 감소하겠죠? 따라서 여기가 2초, 4초.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전 P의 위치예요. 야, 움직임이 언제 바뀌어요? 지금요? 이때 바뀌죠. 증가형 감소, 속도의 변화, 이때, 2초일 때 바뀌어요. 2초일 때 위치 물었습니다. 2초일 때 위치는요, 빰빰 얼마입니까? 예. 8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 그쵸? 아무것도 아니지. 다음은 8. 이해 갔어요? 지금 이게 위치가, 아, 운동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운동방향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2초일 때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2초에 4초로 지나가는 순간에 다시 빠꾸, 백 하는 거야. 갔다가 돌아오는 거라고.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갔다가, 2초부터 4초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동량을 바꿀 때가 언제야? 이때는 2초일 때 증가가 감소하잖아. 이때가 운동량을 바꿀 때라고. 독해야 돼. 이때 운동량을 바꿀 때 그때 위치요. 당연히 8에 가 있다. 이렇게 1달러. 됐습니까? 좋아. 자, 한 문제 더 풀고 마무리. 네, 이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운데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해야 돼. 그렇죠?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조금 어렵다.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마지막 문제 집중해서 듣도록 해라. 문제 다음 같아요. 어느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P지점을 지나면서요, 16m/s 일정한 속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쵸? 속도니까, 그려볼게요. 밑에 깔아! 이번에 속도만 가지고 해석이 돼야 돼. 위에 원합수까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꾸 위에 그려준 거는요, 저런 관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뿐이고, 사실은, 시간에 따른 속도요, 이놈만 가지고서 독해가 돼야 돼. 시간에 따른 속도 V. 이 빨간색으로 A라고 하는 속도요, VA요, VA를 A라고 하는 자동차의 속도, VA.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P점을 지나면서 16m/s 일정한 속도 달리고 있고, B는, 그러니까 P점이 어딘지 몰라. 모르는 할 튼간에 어떤 시간대에 P점에 도착했겠죠? 도착을 했으면. 얘는요, 항상 16m/s 일정한 속도래요. 16m/s 일정한 속도.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누가? 자동차 A는 등속도 운동 16m/s로 쭉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 선생님이 뭐랄까 알파초? 알파초일 때요 딱 P점 지났다고 하자. 누가? A자동차는 알파초일 때에 T점을 지났어요. P점을 지나면서요 계속 이렇게 등속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전 P는 A가 P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P점을 지나. 그러니까 2초면 알파 플러스 2초죠. 노란색으로 B자동차의 속도는요 2초 후에 P점을 지났어. 2초가 더 추가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알파 플러스 2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거보다 2초 지났으니까, 그쵸? 이때 P점을 통과했다. 그 다음에 저 A를 따라가는데요, B가 P점을 지난 지 T초의 속도가 2T 플러스예요. 그러니까는 P점을 지날 때 이때부터를 시작해서요, T초의 속도가 2T 플러스니까 얘를 0으로 잡아야겠네. T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지금 T가 시작되는 지점이지. 왜냐면은 잘 들어, 자동차 B가 P점을 지난 지 T초의 속도가 2T 플러스니까 얘를요 0으로 잡아야겠다, 그쵸? 얘를 T의 입장에서는 얘가 0이죠, 그쵸? 0. 여기는요 당연히요 마이너스 2초야, 그쵸? 얘가 0이니까 2초 더 빨랐던 지점. 이해갔어요? 기준은 잡기 나름인 거니까. 지금 이 0이 뭐냐면, 0이 뭐냐면은요, 자동차 B가, B 자동차가 P점을 지나는 시점이 몇 초가 있을 텐데, 걔 알파 플러스 2초, 뭐 알파 초 잡지 말고 0초라고 하죠. 0초라고, 알겠어요? 0이라고 얘를 기준으로 하자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2t 플러스 2니까 2여, 2t 플러스니까 기록 2여,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자동차 B의 속도야. 이게 2구요. 이때 속도는요, 얘는 속도가 지금 VA의 속도는 항상 얼마? 16으로 일정해. 여기서부터 일정해. 이해갔나? 얘는요, 얘는 VB의 속도는요, 속도는 2T 플러스 얼마? 2라고. 0일 때 1을 지나고요, 기류가 2인 것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때 A와 B가 만나는 시각은요, B가 P지점을 지난지 이때부터 몇 초 후인가, 몇 초 후에 만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독해 시작. 잘 봐. 잘 들어. 잘 들어. 아까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몰라.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A점이요, A 자동차가 P지점까지 왔을 때에 이때의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때의 면적과 이 이전 상황의 면적과 넓이와 얘도 어떻게 왔는지 몰라. 오늘 하여튼 이때까지 온 면적이 있겠죠. 이때까지 면적, 이 면적이 같겠지. 왜? 지금 어느 시점으로 해서 A, B 자동차가 하여튼 뭐 그 출발점이 똑같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 얘기도 없네. 그 얘기도 없어. 중요한 거는요, 이 이전 상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그냥 P점을 도착했을 때 이 상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때까지는 뭐 같이 출발했으면 면적이 같았을 거고, 지금은요 그 말도 없으니까요 면적이 어떨지 몰라. 이 상태 이유만 독해주면 되는 거야. 이유인데 잘 봐. 일단은 A 자동차는요 2초만큼 이만큼을 더 갔어요, 그쵸? 이만큼 이 면적만큼 더 갔겠지. 굳이 위에다가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만큼 더 갔다고. 가고 계속 여기까지 이거만큼, 이거 얼마? 2 곱하기 16이니까 얼마? 32 뭐냐 지금은? 킬로미터냐? 예. 32m/s네요. 32m를 더 갔다고. 더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쵸? 이해 갔나? 어? 이 양으로 가고 있다. 이 면적만 가고 있다고. 그러면요, 비자동차는 이제 이걸 쌓아야겠죠. 얘를 쌓아서 이 면적이 누구랑 같아 일때? 자, 딱 얘 끊을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들어. 이 면적이 P점을 지난 이후에 요 면적이 어떤 면적과? 요 노란색 요 면적과 같아질 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쵸? 지금까지 여기가 지금 A자동차가 P점을 통과했을 때 이야기고, 2초 뒤에 여기가 지금 또 B자동차가 P점을 통과했을 때 이야기예요. 얘를 여기를 기준 0초로 잡아서 이제부터 T가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데 이때부터 B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 있던 요 그래프의 속도 그래프의 이 면적, 이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2초 전에 지나간 자동차 여기서부터 쭉 쌓아놓은, 얘는 지금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아질 때, 그때 여기를 K라고 할까요? 이 K값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쵸? 이때부터 K초 후에 다시 만나려면은 이 노란색 면적과 빨간색 직사각형 면적이 똑같아질 때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갔지? 이거만 되면 끝. 산수하러 가자. 산수. 얘는요, 산수. 요게 지금 2죠. 이 길이 2야. 이 길이는 K죠.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2T 플러스 2니까 이렇게는 2K 플러스예요. 물론 적분해도 돼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K까지요, 2T 플러스 2 DT요. 이렇게 적분해도요 이 면적 나옵니다. 쌓았으니까, 그쵸?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2K 플러스 하니까 4 곱하기 높이는요 K요. 약분해주면은 K뿌리 K.
이거 계산해도요, K 곱하기 얼마 캡불이 나올 거야, 그쵸? 쌤말 이해 갔나? 예, 어차피 저 면적이니까, 그쵸? 하나의 면적을 구하던, 또 이걸 적분해서 K 넣고 0 넣고 해도요, 한번 해볼까? 이것도, 이것도 간단하네, 이거는, 그쵸? T제곱 하고 플러스 2T죠? K는 K제곱 플러스 2K? 맞잖아요, 그쵸? 이해 갔지? 자, 저게 지금 저 B 자동차가 이 순간부터 움직인 거리야, 거리 알겠냐? 움직인 거리. 그 거리가 2초 전부터 32에다가요, 이걸 더한 거니까 K 곱하기 16. 이 면적은 K 곱하기 16이죠? 따라서요. 따라서 K 곱하기 16. 16K 플러스 얼마? 앞에 있던 거 32. 2초 더한 거 있잖아, 2초 더한 거. 이놈하고 누가? 예, 이놈이 같아질 때 그때 K 갖고 와서 1달러. 됐습니까? 독해 됐지? 상수 마무리. 얘는요, K제 뿔 2K가 B자동차가 P점 지난 다음에 움직인 거리. 얘는요, P점 지난 다음에 A자동차가 움직인 거리. 이가 같아질 때에 그때 K값 정답. K제 마 14K 마이너스 32 이퀄 제로고요. 얘는 2부 2하고 16이죠? 맞불이니까요. 마이너스는 아니죠. 16초. 몇 초? B가 P점 지난 다음에 16초 이후에 두 자동차가 다시 만날 것이다.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했던 속도 그래프만 보고도 굳이 위에 있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위치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은 계속 플러스 방향만 있으니까 위치가 증가만 하고 있는 거야. 위치가 감소.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조건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자동차 가고 있는 건데 요 양과 요 양, 이 면적이 같을 때 다시 만나는 걸 꼭 독해해서 깔끔히 문제 풀어낼 수 있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